여기까지. 아이고, 일로 와요. 잘해줄게, 내가 잘해줄게. 아, 네. 일로. 영 왔으면 맛집을 가야지. 우리 진짜 잘해줄게, 일로 와. 아이고, 이 골목에서 우리 집이 제일 유명해. 일로 와요. 아이고, 우리 집 거 먹으면 딴 집 거 못 먹을 텐데. 아이고, 족발은 원조집에서 먹어야지. 일로 와. 아이, 우리 집이 진짜 원조집이야. 우리 집은 진짜 원조집이야. 우리 집은 진짜 원조집이야. 아이고, 우리 집이 얼마나 유명한데. 며칠 전에 이영재 씨가 왔다 갔다니까. 이영재가 왔다 갔대? 아이고, 우리 집 얼마 전에 백종원 씨 왔다 갔지. 오, 진짜요? 아이고, 일단 들어와 봐봐. 아, 네. 내가 족발 시키면 음료수 서비스로 줄게. 내가 음료수 시키면 족발 서비스로 줄게. 아이고, 우리 집은 아무것도 시킬 필요 없다. 그냥 족발을 줄게. 일로 와봐. 족발 가게 줄게. 에? 뭐야? 아, 여기 이상하다. 그냥 딴 데 가자. 그래, 딴 데 가자. 아니, 딴 데 가자. 아이고, 일로 와요. 아니, 그게 아니... 아, 나 진짜... 아줌마, 장난 똥 때리나 지금, 어? 아줌마가 헛소리 계속 해가지고 손이 놓쳤잖아 지금. 아저씨가 우기니까 간 거 아니야. 참, 원조는 무슨 원조는 우리 집이지. 우리 집 족발은 세종대왕님께서 드셨던 족발이다. 세종대왕님께서 우리 집 족발을 먹고 훈민정음을 창제하셨다고. 나란 말씀이 족발 맛이 달아 하루도 먹지 않으면 안녈세. 요 정도는 내가 원조라고 할 수 있지. 이야 참나. 이 아줌마가 세종대왕 한글 타자 연습하는 소리 하고 있네 진짜. 어? 아줌마, 우리 집에 역사 한번 알려줄까? 어? 당군신화, 이제 당군신화. 곰이 동굴 들어가가지고 마늘하고 쑥 먹고 사람 된 거. 그 동굴 들어가기 전에 우리 집 족발 포장해 갔다 하나? 어? 우리 집 족발에 마늘하고 쑥하고 쌈쌈 먹으면서 그걸 버텨낸 거야. 그리고 홍익 인간 정신은 우리 집 불족발 먹으면서 그 뜨겁게 달아오르는 그 정신이야. 어? 아줌마도 우리 집 불족발 먹고 사람 좀 되라니. 어이구. 이 양반이 진짜 오늘 내한테 물어 뜯겨갖고 피투성이가 돼봐야 아 이게 홍익 인간이구나 하고 알지. 어? 아니 그러고 간판에 원조라고 써붙여놓으면 다 원조인 줄 알아본데 뭐 우길 걸 우겨야지 뭐. 원조 김항순 할머니의 손맛 참나. 나는 이날 이때껏 아저씨 가게에서 할머니를 본 적이 없다. 와, 뭐 족발 레시피 들킬까봐 어디 도망다니면서 족발 삶으신다나, 어? 거짓말 그만하고 간판부터 바꿔라, 범죄와의 족발로. 이 아줌마는 족발 삶을 때 저 주둥이도 같이 삶았어야 되는데, 어? 아줌마야말로 거짓말 하지 마라, 뭐? 80년 전통의 세상에 하나뿐인 원조 족발지? 아줌마 80살이가, 어? 민증 까봐라, 민증, 어? 50살밖에 안 되면서 무슨 80년 전통이라고 무슨 뻥튀기를 있는 대로 다쳐놓고. 아, 저 간판 바꿔라 저거, 어? 30년 뻥튀기 집으로, 어? 이 양반이 오늘 뻥튀기랑 같이 튀겨갖고 세상 밖으로 난리 붙까마, 어? 아니 그러고 말이야 아저씨, 어? 그 원조 서울 족발 판다는 사람이 경상도 사투리는 뭐 그래서 지키는데. 아이고, 그렇게 따지면 뭐 중국집은 뭐 중국 사람이 해야 되고, 어? 로마 양복집은 로마 사람이 해야 되나, 어? 우리 집은 진정한 셀럽들이 원하는 맛집이라고. 우리 집도 진정한 숨어있는 족발 맛집이라고. 그래, 숨어있어라. 기어 나오지 말고 그러면은. 손아, 아저씨 오늘만 내한테 족발 당수 한번 맞아볼래? 아, 이 아줌마 봐라. 그럼 족발로, 어? 명치 때리뿐다 진짜, 어? 급소로 있는 대로 다 찔러볼까 그냥, 어? 니는 오늘 족발로 샤마뜨기 맞아가지고 얼굴에서 발냄새 한번 나볼래? 때려봐라 그럼, 때려봐라. 때릴 것 같나? 때려봐라 그럼. 해보자는 누가 진짜 웃기게 잡아진다 진짜. 못해보자는 누가 그러십니까? 저희는 지금 족발 불목집에 나와 있습니다. 이거 맛집 찾으러 오신 거죠?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우리가 지금 6시 내 고향하고 아침마당하고 다 왔어. 다 찾아왔다니까. 우리 아이고, 우리 집으로 와요. 우리 집은 VJ 특공대랑 뭐 생생전부터랑 다 왔어, 맛집이라고. 우리 집에 와야 되다니까. 저희는 지금 추적 60분 팀인데요. 원조 족발집이라고 사기치는 곳이 있다고 그래서 저희가 취재 나왔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아직도 그런 집이 있어요? 저희 옆집이 뭐 원조 할머니 집이라 그러던데. 저희 아이고, 간판이 이거 잘못됐네, 이게. 원조가 아니고. 예. 원효. 아. 원효. 네, 제 이름이 김원효거든요.